자, 끝간데 없이 펼쳐지는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도깨비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조용하고 집이 이렇게 보니까 새집 몇 집밖에 안 보이는데. 자, 한백산 도깨비가 좋은 길 놔두고 지금 엉뚱한 길로 들어와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, 가만히 있어봐. 여기 시원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만 내려가서 여러분 한번 풍경을. 비가 조금 오고 난 다음이라서 뱀이 한 마리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나? 응? 입산 금지네, 입산 금지. 이런 데 뱀이 있는데 원래. 응? 아, 예. 알겠습니다. 왜요? 예! 사진 한장 찍으려고 왔는데. 뱀나무 이걸로 이렇게 하고 가려고. 아니, 나 여기 뭐 이상한 거 하는가 싶어 그래. 아, 여기 시원한 장면 하나만 찍으려고 그래. 뭐 낚시하고 이렇게. 예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예. 사장님, 여기 사세요. 예? 여기 사세요. 아니요. 뱀 직원이세요. 아니, 아니, 그런 거 관련 없어요. 댐 직원이 지나가다가 낚시할까봐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하는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기는 보이네. 낚시를 하면 물이 오염이 되고, 오염이 되면은 안 되니끼니 못 잡게 하겠지. 나는 낚시꾼이 아닙니다. 경치 보러 왔어요. 아이고, 분위기가 어서서. 그런데 뱀이 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? 왜 없어? 이놈 뱀들이 도깨비 오면 안 나타난다니까, 싸가지 없이. 한 마리 움직임이 싹, 왜 못 지지? 말이지. 독사도 좋고, 올뱀도 좋고, 한 마리. 한 2m 되는 놈이 있어.
손 가만히 뭐. 물결이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